최근 소형닭장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총 다섯 개가 되었다. 이로써 내가 목표로 한 닭장을 모두 만든 셈이다. 처음에는 흥부와 골드 때문에 닭장이 더 필요해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최근에 만든 닭장 중 한 곳에는 이브와 히모리가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이브와 히모리를 새 닭장으로 옮긴 이유는 너무나도 지저분한 녀석들의 물똥 때문이다. 덩어리 형태로 배설하는 닭똥에 비해 우리 똥은 굉장히 수분이 많은 설사 형태로 배설되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닭장도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 게다가 닭들은 바닥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밑과 똥이 섞이며 청결이 유지되지만 우리 똥은 계속해서 설사똥이 바닥에 쌓이게 된다. 전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오비라는 동물은 이런 지저분함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해선 키우기 힘든 동물이다. 하지만 닭들에 비해 굉장히 건강한 체질과 뭐든지 잘 먹는 놀라운 식성을 가진 오리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동물이다. 얼마 전까지 이브가 살았던 닭장에는 태양이와 그의 암탉들이 지내도록 했다. 원래 계획은 태양이의 암탉들 중 등의 깃털이 조금씩 빠진 다섯 마리만 넣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양이와 다른 암탉도 들어간 상황이 되어버렸다. 암탉들은 최소 한 달 이상 지나야 등에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하므로 그 기간 동안 태양이는 같은 닭장 안에서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밤이 되면 수탉 태양이를 이곳에서 빼내 원래 닭장으로 옮길 생각이다. 지금 암탉들은 오리들이 한 달 넘게 살았던 닭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닭과 오리들을 같은 닭장 안에서 키워보니 오리들은 늘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지만 함께 사는 닭들이 다시 깨끗하게 원상복구한다. 오리와 닭의 습성을 잘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닭장 관리가 되는 셈이다. 태양이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건 놀부가 아닌가 싶다. 사실 서열 2는 제리이지만 태양이는 제리를 서열 2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놀부를 더 많이 견제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놀부는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졌지만 너무나도 소심한 탓에 태양이와 맞설 수 있는 배짱이 없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소심함 때문에 놀부는 가늘고 길게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이제 적절한 시점이 오면 제리와 그의 어린 암탉들은 봉이가 있는 닭장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게 되는 이곳에는 이브와 히모리를 지내게 할 생각이다. 물론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이브가 이곳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브는 좀 더 오랫동안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브가 이곳으로 오는 이유는 지금의 닭장보다 이곳이 훨씬 넓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 장마철이 지속되다 보니 살구들이 많이 떨어져서 동물들에게 먹이기 위해 주워왔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오리와 거위들은 상관없지만 깃털 회복을 위해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들에게 이런 과일은 훌륭한 간식이 된다. 자유롭지 못한 삶이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심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그래서 닭장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에게는 최대한 먹을 것을 많이 주려고 신경 쓰는 편이다. 싸우는 이유가 오로지 종족 번식과 먹을 것 때문인 동물들에게 풍족한 먹이는 싸워야 하는 동기를 사라지게 한다. 봉이는 격리된 지 약 2개월 만에 심하게 빠졌던 등 쪽의 깃털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다. 2개월 전 봉이는 심각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못했고 마음도 굉장히 불안해했다. 마음이 심하게 여려서 수탉뿐만 아니라 서열이 높은 암탉들에게조차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던 봉이. 하지만 그런 약한 모습은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데 오히려 큰 단점이 되었다. 모든 수탉과 암탉들은 오히려 그런 봉이를 더욱더 괴롭히기만 할 뿐이었다. 봉이는 성욕이 너무 강한 수탉 제리에게 시달렸고 다른 닭들을 두려워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격리되어 생활한 지 2개월 만에
봉이는 완벽하게 몸의 컨디션을 회복했다. 그렇지만 까망이의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야 할 것 같다. 흥부와 볼트에게도 살구를 챙겨주는 걸 잊지 않는다. 이제 계획한 닭장을 모두 만들었으니 회개들만 들어오면 녀석들에게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격리되어 살아갈 것인지 여부는 녀석들의 행동에 모든 게 달려있다. 갇혀있는 동물들을 모두 챙기고 나면 남아있는 살구를 오리와 거위들에게 준다. 때마침 거위들은 웅장 외곽을 돌며 순찰 중이라 오리들이 살구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오리들이 살구를 다 먹어치우면 거위들 몫이 없을 거라 걱정되겠지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오리들은 절반도 먹지 못할 것이다. 결국 거위들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천천히 먹으면 된다. 그나저나 계절마다 다양한 과일을 풍족하게 먹는 녀석들은 자신들이 운이 좋은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있을까? 동물들이 나의 배려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농장을 돌아다니며 해충들을 먹어치우고 또 열심히 똥을 싸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정도만 해도 녀석들은 나에게 충분히 밥값을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녀석들은 추가로 틈틈이 알까지 낳아주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잠시 뒤 배가 부를 만큼 살구를 먹은 오리들은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농장의 동물들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0.1%의 선택받은 동물들일 것이다. 주문한 꽁알이 도착했다. 10개를 주문했는데 덤으로 3개가 더 와서 총 13개가 왔다. 내가 꽁알을 추가로 더 부화하려는 이유는 자연순환 농법에서 동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기르는 가금류와 달리 꽁은 야생성이 강해서 사람과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금류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 사람 가까이로 모여들지만 꽁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풀에 몸을 숨기며 살아간다. 주로 풀씨와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꽁들은 다른 야생새들과 달리 농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해충들을 주로 잡아먹는다. 농장이 건강한 숲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충의 수를 줄여야 하는데 가금류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꽁들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다. 건강한 숲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꽁을 포함한 야생새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